찬 예수님. 전국 모든 지역에서 이렇게 많은 우리 교형 자매 공직자들이 모이시는 것을 보니까 참 마음이 흐뭇합니다. 한편으로 흐뭇하고 기쁘면서 또 한편으로 백두산 밑에 평안도 함경도 쪽에 계시는 분들이 이렇게 다 한자리에 모일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마 그런 날이 반드시 멀지 않아 오리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방금 오병이어의 기적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성서의 모든 이야기가 그렇지만 예수님이 어떤 행적을 하시면 그것이 눈에 보이는 겉에 드러나는 그 어떤 사건 밑에 이중, 삼중으로 굉장히 깊은 영적인, 영성적인 의미가 감추어져 있고 예수님께서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그 이중, 삼중 밑바닥에 깔린 당신의 가르침을 우리가 알아듣기를 바라셨습니다.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도 단순히 배가 고픈 굶주린 그 군중들의 배를 채우는 데에 목적이 있지 않았습니다. 물론 배고픈 사람들의 배를 채우고 주시고 싶어 하셨지만 그것은 더 나아가서 나중에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살과 피를 다 내어주시면서 전 인류를 살리기를 원하신다는 것, 모든 인간에게 생명을 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드러내는 예언적인 표지였습니다. 인간들을 너무 사랑하시고 다시 당신의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도 다 쏟아내실 정도로 사랑하시어 그들의 죄 많은 몸값을 대신 치루어 주신다는 그런 구원의 표지가 그 오병이어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은 또 예수님을 따르며 그분의 표양을 담고자 하는 제자들의 그 후에 오는 많은 제자들의 작은 행동을 통해서 계승되고 실현됩니다. 우리가 가진 얼마 안 되는 빵 몇 개와 물고기 몇 마리를 자기 호주머니에 꼬부쳐 넣지 말고 예수님께 아낌없이 내어놓는 행동, 그리고 예수님 손에서 축복을 받고 쪼개진 빵으로 받아서 그것을 모두에게 나누어주는 그러한 행동이 예수님께서 시작하시고자 했던 인류 구원의 표지였습니다. 오늘 그 둘째 독서에서 그 사도 바오로께서 고린토인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예수님의 그 최후의 만찬 때 들려주신 말씀을 이렇게 그대로 반복하면서 우리에게 예수님 그 성찬의 가장 오래된 증언을 해주십니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하는 그 이를 행하여라는 말씀은 예수님이 빵을 쪼개면서 그리고 포도주 잔을 돌리면서
해주신 말씀이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몸이 쪼개지시는 그 순환을 드러내고 또 예수님이 흘리신 피를 드러내는 것이 그 잔이었습니다. 마음을 쪼갠다는 말은 그 초대교회의 하나의 그 중요한 개념이었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함께 길을 가던 나그네 안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식할 수 있었던 것은 그분이 집에 들어가서 빵을 쪼개실 때 그들의 눈이 열렸습니다. 그분이 예수이신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또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예루살렘 공동체, 초대 공동체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묘사하는데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친교를 이루며 빵을 쪼개 나누고 기도하는 일에 전념했다. 초대교회에서 빵을 쪼갠다는 것은 바로 오늘 우리가 거행하고 있는 이 미사성제를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빵의 쪼갬이라는 그 표현을 통해서 교회 역사의 도정에서 우리에게 신앙의 증거를 보여주신 수많은 성인들의 삶을 그리게 됩니다. 자신들이 가진 것, 자신들의 재산과 명예와 자신들의 가족과 집과 그리고 마지막 자기 생명까지도 다 봉헌하신 순교자들, 증거자들, 그분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빵의 쪼갬을 완벽하게 실현하신, 계승하신 그런 생애를 보여주신 분들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제주도에 와서 이렇게 피정이라는 거룩한 시간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제주도 출신으로 정말 거룩한 삶을 사신 여러분과 똑같은 평신도요 공직자였던 한 분을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분은 제주도 초대 교육감을 지내신 최정숙 베아트리체라는 분입니다. 최정숙 선생은 조선왕조 말 제주목계 검사를 지낸 최원순이라는 분의 따님이셨습니다. 최원순이라는 분은 일제강점기에도 그 평안도에서 군수 생활을 여기저기서 하시다가 관직에서 물러나신 다음에는 제주에서 변호사로 일을 하셨고 일제강점기가 끝나고 미 군정 시절에는 제주의 초대 법원장, 지법원장에 임명되기도 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관문이 굉장히 좋은 분이었고 또 어떻게 보면 기존 체제에 순응하고 협력하는 것을 최선이라고 생각하신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따님인 최정숙 베아트리체는 자기 아버지와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당시에 제주의 주임 신부였던 라크루 신부님이라는 분이 교회 초대 그 처음 교회 학교 여학교를 신성 여학교를 세우셨는데 최정숙은 그 제1회 입학생이요 1회 졸업생이었습니다. 최정숙은 학교에서 여러 가지 그 공부도 했지만 그 학교를 위해서 서울대 그 샤트르 성 바오로 수녀회에서 파견되어 온 두 분 수녀님이
이 최정수 학생에게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김아나다 시아 수녀님이라는 분하고 이 곤자가 수녀님이라는 이 두 수녀님에게서 최정숙 학생은 하느님을 배웠습니다. 하느님을 그분들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모님께 대한 신심을 배웠습니다. 이 두 수녀들은 정숙이 12살 되던 해 네가 원하면 세례를 받아도 되겠다 하고 말했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 최원순은 이걸 절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제주 지역 사회에서 천주교에 대한 인식이 아직 상당히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딸이 혹시라도 천주교 신자가 돼서 다른 사람한테 무슨 위해를 당하지 않을까 염려가 돼서 안 된다고 반대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제주에서는 여자나 어린아이들은 기본적으로 무시당하고 천대받는 분위기였는데 그 라크루 신부님과 그리고 그 두 분 수녀님은 이 신성학교에 들어온 여생도들, 여학생들을 하나하나 정말 아끼고 사랑하고 예의를 갖추어서 어린아이들이지만 잘 대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최정숙 여학생은 두 분 수녀님 같이 되고 싶다. 두 분 수녀님처럼 정말 어린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선생님이 되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세례를 받겠다고 아버지는 완강하게 반대하셨지만 그 딸이 간절히 자꾸 청하니까 어머니가 내락을 하고 두 수녀님이 보증을 서서 신부님은 정숙에게 베아트리체라는 세례명으로 세례를 주었습니다. 근데 그 지금으로 말하자면 그 신성여학교의 그 교육 수준은 우리 초등학교보다 조금 뭐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초년 그 정도의 교육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최정숙 여학생은 신성여학교를 졸업한 다음에 서울에 유학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때 그 평안도에서 군수로 계시는 아버지께 부지런히 편지를 썼어요. 서울에 유학 가게 해달라고. 근데 아버지는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제주에는 여자 팔자 소만도 못하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평생 일만 하다가 종처럼 일만 하다가 죽는 것이 여자의 일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최원순 그 아버지도 서울에 유학 가서 상급 학교에 진학하겠다는 딸의 소원이 이거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아주 전혀 들어줄 기세가 안 보이니까 단식 투쟁을 했습니다. 단식 투쟁을 해서 자꾸 밥을 굶고 살이 여여가니까 어쩔 수 없이 그때는 그 아버지도 허락을 해서 14살 때 서울의 진명학교에 진명여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명동의 샤르트르 수녀원에서 숙소를 제공해줘서 그 수녀님들 사이에 끼어서 새벽 미사를 지내고 매일 아침 저녁 기도 바치면서 학교에 통학을 했습니다. 정숙은 졸업할 때까지 장학금을 한 번도 안 놓쳤다고 합니다. 진명여학교를 졸업한 정숙은
경성여자 고등보통학교 사범과에 진학했습니다. 그러던 차에 1919년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여러 가지 생각이 머리에 떠오르시겠지만 1919년 1월 21일 고종 황제가 승하하자 온 나라가 요동쳤습니다. 이때 독립선언문에 서명한 33명 중 한 사람인 박희도 선생이 젊은 학생 79명의 7구 결사대를 조직했습니다. 학생들은 검정 통치마를 잘라 까만 댕기와 조표를 만들어 가슴에 달고 대한문 앞에 가서 통곡하며 고종의 승하하심을 조문하였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3월 1일 만세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최정숙도 친구들과 함께 파고다 공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일본 기마병들이 나타나서 시위 군중을 사정없이 짓밟았습니다. 그때 그 근처에 있던 32명의 학생이 잡혀갔는데 나중에 대부분은 석방되었지만 최정숙과 친구 한 사람만 주머자로 붙잡혀서 온갖 고문과 형벌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주모자라면서 주모자를 더 네 말고 또 뒤에서 누가 조종했냐면 온갖 고문을 가했습니다. 거꾸로 매달아서 코에 물을 붓고 손가락 사이에 쇠막대기를 끼워 비틀었습니다. 정신이 아득해지는 고문에 시달리면서 최정숙은 성모님께 자신을 의탁했습니다. 더 고문해봤자 뭐 나오는 게 없으니까 그때 일제 당국에서는 정숙을 서대문 형무소로 옮겨갔습니다. 그리고 결국 7구 결사대의 주모자 중에 하나라는 혐의를 받고 독방에 수감되었습니다. 수감되어 있던 어느 날 정숙은 다른 감방에서 대한독립 만세 하고 외치는 다른 어린 소녀의 목소리를 들었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화여전 출신 유관순이었습니다. 수감 생활 6달이 지난 다음에 모교인 진명여고에서 학교 선생님들과 학생들 모두가 최정숙의 석방을 위해서 모금운동을 펼치고 그때 100만원을 내고 겨우 가석방을 허락받았습니다. 제주에 돌아온 최정숙은 그 후에 동창들과 힘을 모아서 고향 땅의 여성들과 또 많은 나이 든 문맹자들을 위해서 여수원이라는 학원을 열고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학생 수가 주간 야간 합쳐서 200명 넘게 모여들었다고 합니다. 나중엔 남자들까지 모여들어서 이름을 명신학원이라고 새로 고치고 교육사업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나 그 서울에서의 그 장기간의 고문으로 뱃속이 만신창이가 된 몸으로 거기다가 또 학생들 그 수업을 밤낮으로 강행군을 하다 보니까 건강이 극도로 악화되어서 자리에 드러눕고 말았습니다. 의사가 당장 치료하지 않으면 당신은 영영 교사 노릇도 못할 것이오 하고 거의 위협적으로 말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정숙은 서울로 올라가서
병원에 정식으로 입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 달을 병석에 누워서 있으면서 정숙은 그 병원에 드나드는 많은 환자를 보면서 많은 환자들이 제대로 치료도 못 받고 고통받고 죽어가는 그런 조선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나이 37에 교사 생활 접고 의사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버지는 이제 다 늙어서 무슨 여자가 의사가 되겠다느냐 하면서 당장 시집이 나가라고 호통을 쳤고 혼처도 여럿 받아서 소개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정숙은 어머니의 응원으로 경성의전에 들어가서 나이 42에 의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1944년 지금 제가 일하고 있는 제주교구청 바로 그 자리에 정화의원이라는 병원을 차리고 환자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헐벗고 굶주린 환자들이 줄을 서서 왔습니다. 여자 의사가 가난한 사람도 친절히 대해준다는 말을 듣고 가난하고 아픈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아낙네들이 애기 불초 오고 오는 엄마들이 줄을 서서 기다렸습니다. 최정숙은 치료는 물론 먹을 것과 입을 것도 챙겨주었습니다. 환자한테 치료비를 제대로 못 받으니까 쌀떡에 쌀이 떨어져. 그러면 어머니가 딸내미가 너무 안 돼서 몰래 쌀떡에 쌀을 채워놓고 가곤 했습니다. 필요한 약품은 동창이나 제자들이 구해주었습니다. 결국 최정숙은 제주도에서는 그래도 유지인 부모님 재산을 물려받아서 그 재산을 가난한 이들 치료하고 구제하는 데 다 써버렸습니다. 해방이 되자 제주도는 갑자기 일본에서 귀환한 6만여 명의 동포들로 인해서 먹을 것도 부족하고 일자리도 부족하고 대혼란기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런 혼란기에 정숙은 다시 생각하기를 우리 국민에게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제대로 된 가치관과 제대로 된 세계관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일제가 닫아버린 강제로 폐교시켜버린 신성여학교를 다시 개교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동기와 후배들을 모아서 분여회를 조직하고 신성여학교 다시 재창립을 위한 작업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제주 지역의 사목을 책임지고 있던 광주교구 주교님을 찾아가서 신성여학교 재단을 맡아주십시오 하고 청했습니다. 광주 주교님은 신성여학교가 어디 붙었는지 알지도 못하고 다 까맣게 잊어버린 상황이었습니다. 이 최정숙 베아트리체가 하도 간곡히 요청을 하니까 그때 당시 광주의 브레난 주교님이라는 분이 신성여학교 재단을 세울 것을 수락하시고 최정숙을 초대 교장으로 임명하셨습니다. 광주교구 재단 자체가 재정적으로 열악하니까 최정숙은 무보수로 봉급받지 않고 교장직을 수행했습니다. 그녀는 정화의원 의사로 그리고 신성여학교 교장으로 두 가지 일을 하루 24시간도 모자라서 쉴 틈 없이 쫓아다니면서 그리고 또 매일 새벽엔 성당 나가서 신자들이 오기 전에 성당 마룻바닥 쓸고 닦고 하면서 그러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1964년 전국의 교육지자체가 시작이 되면서 제주도에도 제주교육위원회가
발족을 했고 최종숙은 교육자로서의 노고와 공로를 인정받아서 초대 교육감으로 선출되었습니다. 남녀 차별이 유난히 심한 제주도에서 초대 교육감으로 여성이 선출된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오늘날 지금 한국에 전국 교육감들 중에 여성 계십니까, 혹시? 제가 아는 한 안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이 1960년대 제주에서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이분이 교육감이 되셨어요. 그리고 1967년에 최종숙은 그때 5.16 민족상 중에 교육부문의 본상을 수상했는데 상금이 200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상금 200만 원을 받아서 100만 원은 그동안에 밀린 약품값을 치르고 나머지 100만 원 가지고 뭘 했나. 그때 제주교구의 신학생이라고는 이태수 미카엘이라는 신학생, 지금 은퇴하신 신부님입니다. 근데 이 신학생을 돕기 위해서 장학회 만드는데 그 100만 원 다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교육감에서 나중에 이제 퇴임을 하시고 교육감 관사를 나오시는데 이사갈 집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주교구청에서 옛 신성여학교 관사를 내어드리고 거기서 여생을 지내시게 해드렸습니다. 최종숙 선생은 그곳에서 기도 생활과 환자를 돌보시는 생활로 10년을 더 사시다가 1977년 76세를 일기로 하느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오로지 하느님을 경배하고 가난하고 병든 이웃을 사랑하는데 자기 가진 모든 것을 송두리째 내어놓으면서 평생을 달려가신 이 최종숙 선생이야말로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때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하면서 빵을 쪼개주신 그 행동을 누구보다도 전적으로 전력을 다해 완수하고 끝까지 달려가신 정말 우리들의 자랑스러운 신앙의 선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 평신도들 중에 이렇게 평생을 정말 신앙을 위해서 헌신하신 분을 제가 우리 한국 교회사에서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 이 한국 땅에 전국에서 공직에 종사하시는 여러분들과 함께 미사를 지내면서 이런 그 선배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모시고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상기시켜드리고 싶었고 이게 그냥 어떤 위대한 한 사람이 한 일이고 나와는 관계없는 일이 아니라 이 땅에 우리보다도 훨씬 더 열악한 조건에서도 이렇게 사신 분이 계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도 하느님께 대한 믿음 또 우리 이웃에 대한 사랑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 오늘 미사 중에 주님의 은총을 구하면 좋겠습니다.